여기 뒤에 이렇게 딱 숨어가지고 탁 나올 테니까요. 우리 나팔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나훈아 씨라 생각을 하고 박수하고 함성하고 와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이제 그래야 기분이 좀 좋아지잖아요. 맞죠? 네. 자, 한번 가볼게요. 네, 이제 일단은 대기실에 대고박 좀 숙이고. 네. 자, 지금은 홍씨의 주인공. 자, 나훈아 씨가 몸값이 비싸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합니다. 자, 대신해서 나훈아 씨 사촌 3천원짜리 나팔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세상에. 그럼요. 사진 찍어드려야죠. 돈을 주는데. 한 번만 더 찍어주셔. 아가, 여기, 너 여기 앉아봐봐. 앉아봐. 나도 이렇게 딱 앉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거든? 그러니까는 너하고 나하고, 너가 이렇게 보니까 제일 여기서 이제 나이가 어리고 젊은 것 같아. 그러니까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는 영종사진 한번 같이 한번 찍자야. 사랑해. 그리고 하트 한번 하고 손 올려봐. 이렇게 손 한번 올려봐. 하트.
아, 이렇게 영경 아들,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이 애기들하고 영경 사진 찍어 보는 것도 처음이네요. 자, 영일만 친구 올려드리고, 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은 사실상 저희들 단원이 한 명이 빠졌습니다. 네, 그 영화 촬영 하러 간다고. 네, 한 분이 빠지셨는데, 우리 전파리 선배님이라고. 네, 우리 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기타 이렇게 치시고, 뭐, 영화를, 어떤 영화를 찍으러 가셨냐면은, 나오는 똥을 휴지로 막아라는 영화를 찍으러 가셨어요. 네, 이게 어떻게 좀 잘 될랑가 안 될랑가 모르겠지만은, 네, 이거 제목부터가 좀 심상치 않아요? 나오는 똥을 휴지로 막아라. 예, 네, 자, 이거 그게 좀 잘 되면은 우리 전파리 선배님이 진짜 탤런트로 성공을 할 것이고, 이게 잘 안 되면은 그야말로 평생을 거지를 해 먹어야 되고요. 네, 요 여기만 한번 친구 올려드리고 제가 이제 북으로서 북 요거 두 개가 아닌 북을 네 개를 놓고 제가 한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심금을 한번 확 한번 올려드릴게요. 괜찮은 거죠? 자, 많이 힘듭니다. 우리 저희들도 무척 힘들 뿐더러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시려면 힘들어요. 힘드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야 돼. 그리고 이렇게 박수를 좀 잘 치시고 흔들흔들 이렇게 박수를 치시면은 그만큼 혈액순환도 잘 되니까는 피곤함도 덜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스트레스 한번 풀기 위해서 다 같이 박수하고 함성 와 한번 지르면서 우리 영일만 친구 한번 가도 괜찮겠죠? 자, 다 같이 한번 스트레스 한번 푸시나 다 같이 박수와 함성. 푸른 파도 마시며 너희는 바다에 집을 만들어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 바다가 한 번만 칩시다, 저 지금.
가지고 항상 노래 몇 곡 하고 갑니까? 보통 세 곡에서 앵콜 나오면 네 곡, 다섯 곡 부르고 몇 백만 원씩 받아가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노래를 갖다가 이런데 한 번 딱 나오면 한 스물 곡, 서른 곡 하더라도 솔직히 저희들은 뭐 돈, 캐나다 이런 게 없잖아요. 네. 사실상 몇 백만 원 받아가시는 그런 연예인보다도 사랑을 누구한테 많이 주셔야 되냐면은 저희들 같이 이제 무명각설이 품바들한테 그 박수를 더 많이 주시고 앵콜을 더 많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런 말을 했을 때 빨리빨리 아우를 먹는 사람들은 바로 이게 나올 것이고 이제 술이 나쁘시고 이제 이게 멍 때리신 분은 빨리빨리 이해를 못 하실 거고 아이고 나 저쪽에 우리 사모님이 제일 마음에 들어 내 스타일이야 아주 그냥 한 번 더 내 서비스 한번 드릴게 이거 자 통해 보시면은 사랑님이라는 노래 있거든요. 네. 한 번 더 갑시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김용임 씨 노래 중에서 이제 사랑님이라는 노래인데 다 아시죠? 박수 친다고 뭐라 할 사람 없고 함성 지른다고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아시는 분들 같이 부르면서 우리 김용임 씨의 사랑님이라는 노래 한 곡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갈게요. 자, 차렷! 형님!
하늘은 가시 어디에 그다 귀여운 사랑의 세상에.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시다. 사실상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벌써 이렇게 마이크 잡고도 한지도 한 시간이 넘었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눈과 귀가 즐겁잖아요. 맞죠? 방댕이 불쌍 들썩하게끔 해줬잖아요. 맞죠? 마지막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살짝 이쯤 해가지고 살짝 우리 저희들은 언니 오셔요. 네. 아, 가입해 주시면 올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우리 진성 가수님 노래 세 곡 연달아서 딱 세 곡만 인사드리고 바로 해서 이제 우리 버드리 누나 이제 한번 모셔볼게요. 예, 대상 지금 이제 눈 빠지게 기다리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예, 저희들 또 여기가 행사가 또 일찍 끝나요 여기도. 예, 그리고 너무 춥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우리 제가 여기 와서 어저께 도착을 해서 이렇게 한번 딱 보니까는 저 밑에 보니까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이제 송어축제 하면서 참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제 중국으로 또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우리 한국 사람, 더, 또 이렇게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네, 그 다음에 너무 많이 헷갈린 거예요. 옆에 가서 이제 대화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다 중국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말이 김에 쉴 데가 없다고요. 자, 안동역에서 보릿고개 가지마 세 곡을 가는데요. 네네. 자, 요거 세 곡만 올려드리고 저는 물러가고 우리 버준으로 한번 모셔볼게요. 자, 많이 지겨우지 않으셨죠? 그래도 나팔들 열심히 했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 바람에 시원한 차례
사랑
나 살지라. 야, 괜찮아.